올해 여름이 역사상 가장 무더웠죠. 이 최악의 폭염이 잦아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선선해졌습니다. 근데 더위는 가셨지만 증시는 찬바람 걱정이 많습니다. 9월 국내 증시에 대한 증권사들 전망은 엇갈리는데요. 뭐 반도체, 화장품 산업 등 이 수출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경기 침체 우려, 기업 실적 추정치 하향 이런 이유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되기가 어렵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익률이 가장 낮은 달은 9월과 10월이었는데요. 미국 대선까지 겹친 올해 시장 변동성 리스크를 피해서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배당주를 사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이 배당주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감소할 때 유리하고요. 금리 인하기에 성장주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곧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는 것도 호재인데요. 최근 은행, 보험, 자동차 관련주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부터 LG, 포스코까지 재계는 밸류업 참여를 공식화하고 있죠. 배당주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